우크라이나의 대표자로 있고 제작에 응원하고 있는 이종근입니다. 인사드립니다. 변형 문제를 조금 근데 이제 무슨 문제는 무슨 문제냐 다 아는데 그죠? 그런데 다 안다고 가정하고 이 정도는 문제에 활용하기 좋은 건데 혹시나 활용 안 하시나 싶은 부분 그 부분을 조금 해드릴게요. 다른 건 다 아실 텐데 이제 오는 문지부터 해드릴게요. 오는 문지 중에 이렇게 쓰시죠. 도, 레, 미, 파, 솔, 라, 시, 도. 그러면 기본적인 생각을 생각 틀을 다 깨버리시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상태에서 도, 레는 이거밖에 없을까요? 이거 말고 다른 건 레 할 길이 없을까요? 있어요. 이것도 레 할 수 있죠.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겠죠. 근데 음이 맞으면 그런 생각 가지고 하셔야 돼요. 레 파솔라시도 이것만이 고정관념으로 갖고 계시지 마시고 도, 레 할게요. 손이 나는 힘들어.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따라따따따따따따 천천히 할게요. 이거를 빨리 해볼게요. 그러면 안 되잖아요. 왜냐하면 신경이 죽어서. 그럴 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. 트릴로 조금의 음 같은 거 하실 때는 제가 깜짝 놀랄 만큼, 아, 저 선생님 연구 많이 하셨네. 피아노 포르테 다 하시고, 보카라는 피아노 포르테 못 하시잖아요. 원래 못 하나 하시잖아요. 그쵸? 그런가요? 피아노, 아니, 답변해보세요. 피아노 포르테 할 수 있어요, 어때? 작게, 이렇게, 마시면서. 이거를 작게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키가 변했잖아요. 아까는 F 메이저였잖아요. 그래서 하나 보고 파라 했었는데 지금은 도가 그 도가 C로 내려왔잖아요. 지금. 이게 내려왔잖아요.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피아노가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G를 C급 열면 올라가죠. 자, 올라가죠. C급 열어놓고 부는 건 되죠. 지금 여러분 상황을 보면서 할게요. 바꿔 할게요. 피아노를 해볼게요. 되잖아요. 그럼 막 피아노 이렇게 하면 돼요. 포르테. 그러면 올라가 버렸잖아요. 이러면 안 되잖아요. 그럼 막으면 되죠. 뭐 막을까요? 할 때 시를 맞고 도 불면 되죠. 그리고 세게 불면 도죠. 그 다음 그때 바꾸면 되죠. 맞잖아요. 여러분 최대 포르테시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기본 관념을 깨버린 거죠. 그러면 음지도 하는 음지가 나와요. 예를 들어 솔라 시프레 라 솔라 시프레 라 해볼까요?